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인을 위한 인공지능, Mathematical Artificial Intelligence를 새로 한건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먼저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기능이 꼭그 능력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야지만 이 approximated solution을 구할 수 있는 테크닉을 일반적인 이퀘이션에 대해서, 즉 손으로 풀 수 없는 그런 그 복잡한 합성함수나 뭐 삼각함수나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다항식이 다 합쳐 있는 그런 합성함수에 대해서도 근을 구할 수 있는 스킬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에 대해서, 그게 있어야만 행렬의 디터미넌트도 구할 수 있을 뿐더러 아이겐밸류도 구할 수 있고 아이겐벡터도 구할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싱귤러 밸류도 구할 수 있고 행렬의 대각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최소제곱 문제를 풀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새로 요번에 보탠 게이 부분이니까 요걸 간단히 하고 시작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뉴메리칼 솔루션을 찾는 방법을 활용해서 그다음 뉴튼스 메소드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로 들어가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가 바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죠. 그거 외에도 그냥 여기에 읽을 거리들을 내가 조금 미리 줬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교과서가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이 개설돼요. 그 샘플을 여기에 소개해 놨는데, 이걸 먼저 간단히 소개하는 걸로 시작을 하죠. 이게 인공지능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올 가을에 쓰여져서 내년에 고등학생들이 배울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Mathematics for Artificial Intelligence를 배우게 되지만, 몇년 후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그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운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오고, 대학에서 이어서 저기 어드밴스한 내용들을 학습하고, 그리고 그 국민은행을 포함하여 그 사회에 진출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책이 그대로 나오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저희가 그 제시했던 아이디어는 이런 식의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제시를 해줬었는데, 한번 간단히 고등학생용이니까 보시고 시작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벡터로 표현하고, 벡터들을 가지고 행렬을 만들고, 그 행렬들을 활용하여 뭐 이미지라든지 또는 칼라 이미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행렬, 2차원 행렬 또는 3차원 행렬로 이제 바꿔가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런 그 벡터들, 그 행렬들에 대한 연산이 필요하고, 벡터들을 더하고 스칼라벨하고 곱하고 하는 그런 연산들이 필요하고, 그런 연산들을 실제로 손으로도 할수 있지만 파이썬 기반의 세이지 코드를 이용해서 바로 행렬을 정의해주면 그런 실적이 행렬 덧셈, 뺄셈, 뭐 스칼라벨 또는 행렬 프로덕트를 바로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행렬을 다른 걸 주고 사이즈가 더큰또 굉장히 복잡한 행렬을 주더라도 같은 코드가 바로 연산을 해주고, 뭐 행렬 곱을 해주고, 또 그리고 임의의 4 by 5 행렬을 마이너스 10과 9 사이에서 생성해서, 그래서 그두 생성한 행렬끼리 그 연산을 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러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백프로피게이션 오차 역전파법을 활용해서 그 중간에 그 수면 시간이라든지 운동 시간 또 칼로리 섭취량이 어떤 사람들은 대개 체중이나 혈압이 어떻다 하는 것을 예측하게 해서 어떤 특정한 학생의 이 경우에 수동이의 기본 데이터가 어떠면 어떤 값이 돼야지 정상인데, 만약 실제 측정한 체중과 혈압이 여기서 너무 차이가 벌어지면 그러면 비정상이니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처방을 내려줄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런 그 행렬을 여기에 인볼브된 이 행렬을 찾는 과정에 이 오차 역전파법이 활용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트 4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거기까지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그 큰 그림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렬을 연립방 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립방 정식의 연립방 정식을 이제 그 solve right로 연립방 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연립방 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 그런 때도 이제 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알고리즘이 바로 우리가 앞에 위에 쓴 알고리즘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도 particular solution을 이렇게 구해주고 이것을 이용해서 RREF와 함께 이제 solution set을 구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해를 구하는 바로 이 방법이 이제 least square solution을 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행렬 곱에 대한 그런 연산을 꼭 배워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게 되는 거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정사형, 이 수능 시험에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 이 정사형을 실제로 손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런데, 이게 이제 그 손으로 계산한 이 과정이 이제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이제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고, 이제 이게 결국은 나중에 그 행렬의 대각화와 또 최적화를 구하는데 활용되는 알고리즘이니까요. 뭐 내적도 필요하고 노름도 활용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3차원일 때뿐만 아니라 뭐 5차원 벡터라든지 10차원 벡터에서도 프로젝션이 이제 같은 코드로 이제 구해진다는 것.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2차, 3차 뿐만 아니라 뭐 10차, 20차, 100차, 벡터에서도 그래서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매트릭스를 m by n 매트릭스를 mn by 1 벡터로 이해해서 실제로 연산 처리가 다 가능해지게끔 해주고, 그다음 최단거리 구하는 것도 손으로 옛날에 이렇게 푸는 슬든 문제를 고등학교 때는 2차원에서 대학교 때는 3차원에서 이제 되게 처리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3차원이 아니라 5차원 벡터나 7차원 벡터에서도 다그 우리가 그저 최단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최소제곱 직선을 구할 때 아까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이 주소에서 가지고 온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래서 그 리스트 스퀘어 라인을 찾는, 이 데이터들의 가장 에러가 적은 그런 그 라인을 찾는 방법을 소개하고 하는 이런 식들. 그리고 데이터 유사도,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누가 더 친밀한가, 또 누가 또 소원한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스턴스를 이용하는 방법, 거기에 노름이 인볼브 되고, 그리고 또 앵글, 각도, 방향성이 같은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앵글을 사용하게 되니까, 여기서도 인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앵글을 정의하고, 이 앵글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앵글이 얼만큼 더 가까우냐에 따라서 같은 부류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선형대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뭐 미적분학에서도 예를 들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여기서는 0부터 5 사이를 그렸고, 이거를 뭐 마이너스 10에서 5까지로 하면은 이제 그 구간에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리고 그 구간에서 x축과 x축과 만나는 그 영역이 요런 영역이 되고, 요 영역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분을 만난 점 0부터 4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면 f of x를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를 x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적분을 하면, 그럼 바로 그 면적이 구해지고, 그 면적만 구해지는 게 아니라 같은 식으로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회전시킨 회전체를 그리면, 회전체가, 예, 아까 똑같은 함수를 회전체를 그리면 다음과 같은, 이런, 뭐, 도너츠 같은 그런 모양이 생기고, 이거의 부피를 구하는 것도 적분을 한번 더해주거나 또는 이런 타원체 구하는 공식인 2파이, 그러니까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이란 공식을 사용해서 그것을 x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적분을 하면 그러면 적분값이 구해져서 그래서 이게 그 부피가 구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때도 이렇게 그 저 이 오브젝트의 부피가 볼륨이 15분의 892 파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 또 이 식을 조금 바꿔서 뭐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x의 아니라 뭐 2x라든지 뭐 또는 6x라든지 하는 식으로 함수를 바꿔주면 그 함수의 그 리볼루션, 그를 회전시킨 요 오브젝트에 이거는 지금 뭐같이 생겨지냐면, 우리 저기 그 화장실에 가면 손 닦는 세면대가 되죠. 그 세면대에 이 부피를 이제 구하는 그런 방법. 뭐, 같은 식으로 부피까지 구해졌죠. 같은 코드가 되게 저런 역할들을 쉽게 해준다는 것. 그리고 경사각법. 경사각법의 알고리즘이 결국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니까,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가 생기면 에러 함수라고 그렇다 하면, 요때,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뉴튼스 메소드와 비슷한 그런 그 알고리즘을 이제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 줄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코드로 바꿔주면 에러 함수가 이럴 때, 에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넘파이를 활용하고,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그래서 몇 번째 단계를 거치고 나서는 이 값에 이제 수렴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활용해서 주위에 간단한 문제들을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수 있다고 우리가 제시를 한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작동해서 여기까지 가서 최소값을 구해준다는 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변수 함수일 때 이렇게 x, y 제곱 일변수 함수일 때는 고등 뭐 대학교 때 배운 지식으로 저학년 1학년 때 배운 지식으로 간단히 되지만 이게 이제 다변수 함수가 되면 기존의 방법으로는 손으로 풀기는 이제 까다로워지니까 당연히 아까 짜놓은 코드를 다변수 함수로 적용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함수 대신에 그레디언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알고리즘 이용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뭐 등고선 같이 있죠. 이 등고선 같이 이 최단 거리를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수렴하는 과정을 옵티마이 솔루션을 찾아가는 커스트 펑션을 최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뭐 통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카운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제시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참고로 이게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이 수학 동화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이 거기에 수학 동화 안에 주니어 폴리메스라는 그런 섹션이 있어요. 중학생들 대상인데 거기에 인공지능 수학으로 타파 말한 제목으로 연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코딩으로 여기에 뭐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딥러닝을 따라잡기, 뭐 그다음에 데이터 유사도 여기서 이제 사이각을 이용한 데이터 유사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아까 설명했듯이 코사인 유사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코사인을 각 코사인을 정의해야 되고 코사인을 정의하기 위해서 내적을 정의하고 그 내적의 성질을 이해한 후에 그 내적을 이용해서 이제 노름을 정의하고 그 노름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정의해서 벡터가 있으면 우리가 인너 프로덕트를 정의할 수 있고 그럼 노름이 정의되니까 벡터 AB가 주어지면 그 벡터 AB의 인너 프로덕트를 계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A의 노름과 B의 노름으로 나눠주면 당연히 이 식을 만족하는 코사인 세타, 이 식을 만족하는 0과 파이 사이의 세타 값이 항상 존재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앵글이라고 정의하고
그 앵글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어진 두 벡터가 있으면 그두 벡터 사이에 앵글 세타를 찾을 수 있고 그 세타가 이두 벡터를 주면 이 세타 내적을 구하고 그다음 노름을 구해서 이 세타를 구해서 이 앵글이 1.51 레디안이다는 것을 구할 수 있고 이걸 활용한다면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AB 사이의 앵글과 AC 사이의 앵글을 구해서 이 두 사이에 어느 게 더 앵글이 더 가까 더 작은가 즉 누가 더 친밀한가 누가 더 방향성이 더 같은가 즉 그 데이터로부터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AB 사이의 앵글과 BC 사이의 앵글이 어느 게더 작은가 봤을 때 혹시 AB 사이의 앵글이 더 작은가 하고 확인해 보니까 AB 사이의 앵글은 마이너스 0.0448 레디안이고 BC 사이의 앵글은 0.0856 앵글이라 이게 더 작다. 그래서 A하고 B가 좀 더 방향성이 같은 그런 그 데이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들한테도 이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뭐 그걸 통해서 뭐 수열 뭐그 함수, 순열 조합, 뭐 미분방정식, 확률, 그래프 이론, 뭐 연립방정식, 적분 뭐 이런 것들을 중학생들도 학습을 할수 있게끔들 해준 적이 있어요. 예, 지금도 연재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 외에 뭐 다른 거는 자잘한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오늘 시작하고 싶은 것은 자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여기서부터 간단히 그냥 커버하고 갈게요. 우리가 시간이 적절하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초 수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앞에 설명한 거에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누가 코멘트하고 시작할까요? 누구? 최승문 씨? 예, 최중원 있습니다. 씨? 네, 그래요. 뭐 지금 대충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기초수학이 그 행렬에 대한 지식과 미적분학에 대한 지식, 그 통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건 대충 이해가 되셨죠? 예. 또 그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닐 수도 있는 이쪽이 있는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시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진짜 한번 우리가 쉽게 시작을 해봅시다. 자, 쉽게 정말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을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먼저 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y equal f of x라고. 그러면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이 박스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의역이 뭐고 뭐 치역이 뭔지 이런 건 중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함수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있으실 거고 문제는 이때 이게 이제 다항식일 경우는 1차 1뭐 여러분들이 그 차원이 디그리가 낮은 다항식들은 쉽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풀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근의 공식이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다항식도 고차 다항식, 5차, 6차 다항식이 되면 인수분해가 잘안 되죠. 근의 공식도 없죠. 그러니까 답을 구하기가 힘들죠. 자, 한번 그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게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는 여러분들이 또는 누구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고차 다항식이 되면 이 경우에 이제 3차식 되는데 이 3차식의 그래프를 그리면 옛날에 이 3차식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1차도 함수를 구하고 2차도 함수를 구해서 저기 변곡점을 구하고 꼭지점 저기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 표를 만들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명령어만 하나 주면 되죠. 그냥 이 함수를 마이너스 3부터 8까지 그려라. 또 명령어만 주면 바로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다항식을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Rational Function도 Rational Function도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걸 뭐 줄일 건 줄이고 서로 단순화시킬 건 단순화시키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제일 간단히 되는 거는 간단히 그려서 할수 있지만 간단하지 않은 것들도 있죠. 자, 위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여기서 이 옆에 요 점근선은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 디텍트 폴이라는 옵션을 집어넣어 주면
점근성까지 해서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식을 아무리 바꿔줘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림을 어떤 그러니까 그 같은 코드로 어떤 것들도 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코드는 아니어도 몇 가지 그 이제 경험만 있으면 삼각함수도 물론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삼각함수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여기서 이런 삼각함수도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x 곱하기 1 over x 같은 이런 다항식은 자 아이고 이거 대문자가 됐네. 소문자 해야죠. x 자 x sin 1 over x 같은 자 즉 이런 것도 이게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 처음으로 배우는 삼각함수예요. 요걸 확대해서 보면 x 곱하기 sin 1 over x예요. 요거를 더 줄여서 확대해서 보면 파이까지만 보면 저기고 그 요 y축에 훨씬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고 요거를 요 구간을 점점 줄이면 이게 점점 확대될 테니까 여기서의 변화를 점점 애널라이즈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어디서 만나는지 여기서 만나는 즉 요 그 솔루션 삼각함수 equal 0이라는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이제 그림을 그려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탄젠트도 마찬가지고 탄젠트 그래프도 그리고 이 탄젠트만 코탄젠트도 그릴 수 있을 거고 아크 탄젠트도 그릴 수 있겠죠. 뭐 하는 식으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즉 이 간단한 명령어로 그 여러 가지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파라메트릭 펑션 같은 것도 그릴 수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임플리시티 펑션 같은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 같은 그런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어쨌든 그거는 뭐 천천히 하기로 하고 지금은 좀 먼저 중요한 내용부터 커버합시다. 그 다음에 로그 함수 그릴 수 있고요. 뭐 로그 함수 x 베이스가 2일 때 뭐 베이스가 2일 때는 이렇게 증가 함수 나타나고 베이스가 3분의 1일 때는 이제 감소 함수로 나타나게 되겠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감소한 함수가 되고요. 로그 함수 그리고 또 이게 보면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하고 이거를 보면은 서로 역함수 관계되는 것들도 쉽게 눈으로도 보여지고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가 자, 뭐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걸 갖고 해보면 이제 합성 함수 아까도 생각했지만 합성 함수 생각할 수 있죠. 이 로그 함수 안에 여기다가 x가 아니라 뭐 다항식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x 제곱 뭐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저기 합성함수의 그래프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배운 대부분의 함수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이 그림을 그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이라는 이런 다항식이 이런 그 방정식이 있으면 이퀘이션이 있으면 그 이퀘이션을 보통 그전에는 인수분해해서 x가 1 또는 2이다 이렇게 구했었죠. 근데 그건 요즘은 그냥 solve 명령 하나만 주면 바로 풀어서 x는 1과 2라 이렇게 구해주죠. 이게 이제 왜 이러냐면 2차 식일 때는 이것을 인수분해해서 답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numerically 해를 구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2차 식이 아니라 이게 3차 식이나 뭐는 5차 식이어도 이 같은 명령어가 우리에게 적절한 해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numerically. 즉 5차 식이나 6차 식엔 근의 공식이 없으니까 손으로는 풀 수도 없고 한 것도 같은 식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란 기초수학을 하려면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학교 들어올 때는 인수분해 잘하고 더함수를 잘 구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대학에서부터는 이제 그걸 넘어서 이게 손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라지 사이즈 매트릭스, 라지 사이즈 하이 디그리 그 이퀘이션 플리노미아들을 다룰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리얼 라이프 문제의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고 또 최적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
이런 식도 우리가 이전에 손으로 풀었죠. 보통 이런 경우에 이거 제곱 이걸 그 스퀘어 루트 x 플러스 5를 한쪽에 남겨두고 그걸 제곱을 해서 요식을 만든 다음에 이식을 풀다는 건 쉬워요. 이 양변을 놓고 이 식을 x에 대해서 솔브하라 그러면 바로 풀어져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어요. 루트 스퀘어 루트 함수도. 그 다음에 대신 반 조건이 이런 경우에 스퀘어 루트 오브 x 플러스 5, 요 x 플러스 5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로그 함수는 그래야 정이 되니까. 네, 이 경우는 다 만족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성함수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풀 수 있었죠. 네. 자.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명령어, 솔브 명령어 하나로, 이퀘이션을 갖다 놓고 바로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sin x equal minus 1에 대해서 이걸 실제로 그래서 이런 그 삼각함수에 대해서도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고, 또 뭐 좀 바꿔주도 또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성함수가 있을 경우도 같이 구할 수 있죠. 바로 구하지 않고, 뭐 그래프를 먼저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래프가 이게 만나는 점이 여기가 근이고, 여기가 근이잖아요. 그럼 이 근을 한번 찾아보면, 그러면 이걸 이거 자 이걸 확대 조금 확대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1과 3 구간만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잡지 않고 1과 3 구간만 에서만 확대해 주면 그러면 먼저 그 요 2 근처인데 정확히 여기선 2네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해가 2가 하나의 근이 되고 요 마이너스 4 근처에서 확대해서 보면 또 더 확대해서 보면 아마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1.9하고 2.1 정도로 한번 확대를 해서 볼까요? 그러면 아주 확대를 해서 보면 그러면 이 보시다시피 거의 2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를 안 하고도 우리가 주어진 함수가 다항식이건 또는 삼각함수건 또는 로그함수건 지수함수건 우리가 언제나 그 적어도 우리가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solve 명령어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solve 명령어를 구해도 아주 알아보기 힘들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그러고 그랬기 때문에 좋은 성적으로 또 우수한 원하는 그런 기업에서 취직을 하고 또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때 배운 지식으로 이걸 인수분해해서 풀거나 뭐 하거나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현직에서는 이런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위의 접근 방법을 이용하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줘요. 구간에서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하지 않고 근의 공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해가 여기 요 근처에 있고 요 근처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아까 같은 방법으로 확대해서 접근해 간다면 점점점 우리가 근사해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구간을 0.2에서 0.23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가 0.54인데 여기는 0.1이고 여기는 0.3이니까 0.1과 0.3 사이를 확대해서 보면 또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면 해가 그 만나는 해가 여기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0.22보다는 작고 0.18보다는 큰 즉 0.219 정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가더라도 아마 0.219에 아주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해를 find root라는 명령, 아까 solve 명령어 대신에 find root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하면 여기서 명령어는 사실은 파이썬이나 여기 세이지나 다 세이지가 파이썬 기반의 언어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텐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파이썬으로 돌려도 괜찮고요. 자, find root를 해보면 0.219에 굉장히 가까운 해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find root로 그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해는 1.08422인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배운 건 여러분들이 어떤 다항식을 주더라도 또 어떤 그런 그 합성함수를 주더라도 그게 컨티뉴어스 펑션이면 그래프 그릴 수 있고 컨티뉴어스 펑션이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그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그것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또는 한쪽으로 몰아서 그 f of x equal 제로를 만들어 놓고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면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선형대수학에 들어가면 행렬의 대각화를 해야지 되고 그 대각화가 안 될 경우에 하는 방법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인데 그 대각화를 하려면 고유값이 꼭 필요해요. 싱귤라 밸류가 필요하고 그러면 행렬의 그 특성방정식을 구하고 그 특성방정식을 풀어서 equal 0이 되는 그 만족하는 근을 구해야 되는데 그 고유값을 구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행렬이 5차 행렬만 돼도 5차 다항식이 되고 5차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운 그런 인수분해라든지 근의 공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 배운 거는 무엇이냐면 어떤 행렬을 주더라도 그 행렬의 특성방정식을 이제 구하고 특성방정식을 구하면 그 다음에는 특성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어서 고유값을 구할 수 있고 그 고유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에 대응하는 그 각각의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는 때까지는 이제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아까 이 보여드린 것은 파트 2는 아까 보여드린 그 행렬 데이터의 클래시피케이션 디스턴스에 의한 클래시피케이션 또 앵글에 의한 클래시피케이션 즉 크기에 따른 분류와 각도 방향성에 따른 분류를 보여드렸고 이 다음이 바로 인공지능과 이제 행렬입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과 행렬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데이터에서 자 먼저 여기서 이제 거리 아까 이 부분은 너무 쉬우니까 그냥 아까 설명했으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요. 거리를 이제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주요 업무가 크게 판단과 예측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분류가 있고 그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유사도, 데이터의 similarity가 필요한데 먼저 거리에 따른 유사도는 주어진 벡터가 있으면 데이터로부터 벡터를 만들어서 그 벡터의 그 디스턴스를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2차원 공간에서라 그러면 두 점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구해왔죠. 이게 유클리드 그 디스턴스죠. 그래서 A하고 B, C가 있다면 A하고 B 사이의 디스턴스와 A하고 C 사이의 디스턴스를 계산해 보면 실제로 A하고 B 사이의 디스턴스가 더 작다. 이런 얘기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개념을 일반화한 것이 이 노름입니다. 여기 R2에 있는 2차원 평면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는 노름을 이렇게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사이의 디스턴스는 A-B의 노름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은 이렇게 구했죠. 앞에서 한 것보다 일치되죠.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옛날에 크기를 생각하던 실수에 대한 절대값이 이제 벡터에 대한 노름으로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차원일 때도 똑같이 노름이 정의되고 디스턴스가 같은 방법으로 정의되고 이게 100차원, 1000차원 또는 밀리언 차원의 벡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노름과 디스턴스가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름의 성질이 되게 절대값이 갖는 성질과 거의 비슷하죠. 노름이 0보다 같거나 크다. 또 스칼라 배하면 이렇다. 또 이 삼각부등식이 성립한다. 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다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실수해서 배워왔던 모든 내용이 이 노름에 대한 내용의 스페셜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벡타를 주고 벡타의 노름을 구해라. 그 다음에 스칼라베의 노름을 구해라. 또 디스턴스를 구하라. 그러면 명령어로 여기서 노름을 구하라. 또 요 디퍼런스의 노름을 구하라. 또 해주면 바로 디스턴스까지 다 구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 나가서 이 노름을 이용해서 이 크기를 이용해서 또 거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유사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점 3차원 공간에 있는 세 점을 주고 이들 중에서 B는 A와 C 중에 어느 데이터가 가까운가. 그러면 당연히 A, B 사이의 디스턴스를 구하고 B, C 사이의 디스턴스를 구해서 그 각각을 프린트아웃한 다음에 하나가 다른 것보다 작은 게 true냐 하고 물어보면 그럼 바로 계산을 해주죠. 계산을 해줘서 이거는 스퀘어루트 66이고 BC 사이의 디스턴스는 스퀘어루트 71이니까 AB 사이의 디스턴스가 더 적은 게 맞다 하고 답이 나오게 되죠. 만약에 이게 AB, AC 할 때 우리가 A를 훨씬 크게 해주면 그러면 아마 답이 거꾸로 나올걸요? false로 나올걸요? 그렇죠? AB 사이가 훨씬 큰 값이 되고 BC 사이의 디스턴스가 훨씬 원래하고 같으니까 BC의 디스턴스가 더 작다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설명한 아까 내가 중학생들한테 설명한 이 사이각을 활용한 데이터 비교를 보면, 이런 데이터를 분류할 때 어떤 경우에는 취향이 같은 게 중요하지, 부자냐, 가난하냐 보다도 어떤 성향이냐, 취미가 어떻게 같으냐, 또는 어떤 구매 성향이 같으냐 하는 것은 사실은 디스턴스보다는 앵글이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앵글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게 코사인 세타, 즉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라고 하는데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합니다.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앵글을 정의해야 돼요. 앵글을 정의하기 위해서 아까 인너 프로덕트를 활용합니다. AB가 있을 때 AB의 내적을 이렇게 성분별로 곱해서 더해준 AB를 이렇게 내적으로 정리했죠. 이 내적의 성질이 다음과 같이 만족합니다. 이것도 절대값, 스칼라, 실수에서 다 성립하는 그런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베타에 대해서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인너 프로덕트, 자기 자신과의 인너 프로덕트 언제나 0보다 같거나 크고, 만약 내적이 0이 되려면 벡터는 0벡터여야만 한다. 또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분배법칙이 성립하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대개는 실수 때 보신 게 그대로 확장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실수에 대한 그것들이 이전의 절대값이라든지 뭐 또 스칼라베라든지 뭐 여기 실수들의 고비 다 이 벡터 곱의 스페셜 케이스였기 때문에 다 성립하는 겁니다. 자, 같은 내용이 확대되는 거죠. 그럼 사이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가 요걸 세타라고 한다면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A, B 사이의 요 세타를 찾으려면 이게 결국 요 세타를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을 이용해서 요 관계식으로 나온 게이 식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입학했다는 것은 이것을 이해해서 했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오는 데 문제가 없었을 거고, 이제 그리고 요 그림으로부터 요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이제 이 식이 성립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식으로부터 요걸 단순화시키면 양쪽을 소거시키고 나면 남는 게 요게 딱 남아요. 이퀄이 되면 요게 남으면 여기서부터 이게 A하고 B가 0이 아니면, 그러니까 0벡터가 아니면, 0벡터가 아니면, 요걸 나눠줄 수가 있죠. 누름이 0이 아니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 이퀄 이렇게 되죠. 즉, 이 식을, A란 A, B, A하고 B라는 0 아닌 벡터가 주어지면, 그 벡터의 내적이 존재하고, 그것의 누름이 0이 아니게 존재하고, 각각,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요 식을 만족하는 0과 파이 사이의 세타가 존재한다. 우리가 그 세타를 주어진 두 개의 벡터 A, B 사이의 앵글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그냥 각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두 점 사이의 사이각이라고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벡터는, 함수, 연속함수도 벡터일 수 있고, 행렬들도 벡터일 수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들도 벡터일 수 있고, 한 거예요. 엄청난 빅데이터들도 그것이 벡터일 수 있고, 즉, 두 연속 함수 사이에도 앵글이 존재하는 거고,
두 미분 가능한 함수 사이에도 앵글이 존재하는 거고 두 행렬 사이에도 앵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타가 존재하는 겁니다. 세타에 대한 개념이 이제 그 이전에 눈으로 보이는 요 세타에서 벡터들 사이의 앵글이다로 이해가 되면 비로소 이게 우리가 라지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쉽게 하기는 2차원이라고 했지만 이게 어떤 벡터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벡터가 주어지더라도 그 사이에 앵글 세타를 구할 수가 있고 그 세타를 그러면 구해서 비교해 보면 두 개의 3차원 벡터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벡터의 노름을 구하고 인너 프로덕트를 구해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해 보면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0.065니까 앵글 레는 1.51 레디안이다. 그 레디안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14에서 플러스 3.14 로그 사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 경우 플러스 1.51쯤에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에서 한 3점이니까 절반쯤 되니까 2분의 파이 근처쯤 되겠죠. 또 같은 식으로 세 개의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이 A, B, C 중에서 B는 A와 C 중 어느 데이터에 더 가까울까를 생각해 보면 이건 지금 4차원 벡터예요. 3차원 벡터. 4차원 벡터에서 4차원 벡터에서 이 두 개 사이의 앵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4차원 벡터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차원 벡터가 아니라 5차원 벡터, 7차원 벡터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앵글을 이용해서 두 벡터가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가까우냐 뭐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인너 프로덕트를 정의했고 노름을 정의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노름을 정의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75분이 됐는데 지금까지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대학교 상황까지로 연결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형대수학에서 배우는 선형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이어서 배울 텐데 이걸 통해서 해가 존재하는 선형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경우와 해가 존재하지 않은 선형연립방정식의 최적해는 어떻게 구하냐 Best Possible Solution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들을 배우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좀 브레이크를 갖죠. 브레이크를 갖기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누가 질문을 할까요? 내가 물어볼 때 답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평가, 참여, 20점 참여 평가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물어볼 때는 가능하면 답을 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 자, 최승훈 씨. 자, 예. 앞에서 배운 내용에서 혹시 궁금하거나 도움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또는 아니면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예, 일단 대학교를 졸업한 지 좀 너무 오래돼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확 다가오지는 않는데, 네. 뭐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배워왔던 그런 수학적 지식이 말씀하신 뭐 노름이라든가 그 코사인 유사도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실제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저희가 그 기초적인 개념 같은 거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더 그 공부를 해보고 좀 물음이 생기면 그때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기 그 정근협 씨 한번 저기 그러면 그 노름이 뭔지는 이해가 되나요? 자, 소리를 내가 열어줄게요. 예. 네. 말씀. 지금 솔직하게 저희는 인문학 출신. 소리가 울리는군요. 예. 소리 울리니까 하울링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저기 나 그거 좀 정리해 주시고 김태근 씨. 예. 김태근 씨. 자, 노름이라는 것을 아까 저 얘기 간단히 설명했는데요. 자, 예. 두 벡터가 있으면 두 벡터가 그냥 3차원 벡터라고 합시다. 그럼 노름 네. 정의는 뭐예요? 각각의 그 성분을 그냥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길이, 저는 이제 길이라고 이제 가장. 저기 제가 뭐라 그랬더라? 그, 인너 프로덕트 먼저. 인너 프로덕트. 인너 네, 프로덕트. 인너 프로덕트를 먼저 정의하거든요. 인너, 그러니까 AB의 인너 프로덕트는 3차원 벡터라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뭐예요? 곱해서 더하는 각각, 거죠. 각각의 성분을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걸 다 더해준 거잖아요. 예, 예. 그 2차원에서는 이미 많이 해보던 거잖아요. 그쵸? 그게 예, 내적이에요. 내적은... 예, 예. 맞아요. 그게 그냥 2차원뿐만 아니라 3차원도 되고 5차원도 되고 10차원도 그냥 두 베타의 인너 프로덕트라 그러면 각각의 성분들을 곱해서 더해준다. 그 생각하시면 그게 예. 내적이에요. 그게 이전 옛날에 두 개 그냥 실수 두 개 곱한 거랑 같은 거죠. 그게 차원만 높아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질문이 여러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말씀하세요. 그, 아까 전에 코사인 유사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네. 그, 벡터끼리 그, 하는 그, 말씀을 좀 이해가 가는데, 뭐 이제. 네. 예를 들어서 함수끼리도에서도 이제 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 이제 해 주셨는데, 그게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그래요.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과 이제 대학에서 배운 수학의 차이가 거기서 생기는 거고 그 대학에서 바로 지금 얘기했듯이 함수들 사이에 앵글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 이제 그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저기 스트럭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벡터의 정의가 벡터 공간에 있는 성분 엘레멘트를 벡터라고 불러요. 이렇게 방향과 크기가 있다는 그런 정의는 물리학적인 그 정의고 수학적인 정의는 벡터 공간에 있는 성분이 벡터예요. 벡터 스페이스의 엘레멘트 안에 있는 엘레멘트가 벡터예요. 그럼 벡터 공간이 어떤 것들이 벡터 공간이냐면 행렬들의 집합도 벡터 공간을 이루어요. 그리고 연속 함수들의 집합도 벡터 공간을 이루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집합도 벡터 공간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그 벡터 공간 안에 있는 벡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 배워왔던 그런 수학적인 그런 모든 모델들이 대부분 다 벡터 공간의 예예요. 실수도 벡터 공간의 예고 복소수들의 집합도 벡터 공간의 예고 2차원 벡터들의 집합도 그 벡터 공간의 예고 n차원 벡터들의 집합도 벡터 공간의 예고 행렬들의 집합도 벡터 공간의 예고 아까 말씀하신 연속 함수의 집합도 벡터 공간의 예예요. 그래서 그게 벡터들이에요. 근데 자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벡터들 사이에 노름을 정의했고 벡터들 사이에 인너 프로덕트를 정의했잖아요. 그게 그 이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간단한 2차원의 벡터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벡터 공간 안에 있는 벡터들에서도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인너 프로덕트와 노름이. 따라서 그 연속 함수들의 집합이 이루는 벡터 공간 안에 있는 성분인 벡터의 그 연속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너 프로덕트와 노름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김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게시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그 왜 연속함수들의 앵글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선형대 수학을 한 학기를 들으셨으면 배우셨을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면 뭐 경영학과 출신도 있고 경제학과 출신도 있고 국문과 출신도 있고 그러셔서 선형대 수학을 안 들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좀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어서 저기 우리 솔루션 셋 오브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케이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죠. 자, 괜찮겠습니까?